이번에 추천을 받으신 강사 선생님이십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어떤 장소에서 강의를 펼쳐드릴 것인가? 반장! 아, 다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아까 어디 이렇게 정해지지 말고 공평하게 가자, 다 원하시니까. 네, 준비하시고 써세요! 야!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51병동에 근무하는 이현민 간호사고요. 제가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 저의 하루는 아픈 환자들과 항상 같이 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빨리 완쾌되어 병원 문을 나설 때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매우 기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을 비롯하여 이곳의 의료진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누군가의 한마디 위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사연을 받아들고 연세대학교 네. 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잠깐만요. 강의하실 분은요. 그거 소개해야죠. 아,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자, 오늘 강의를 펼쳐주신 분은 바로 네. 이분입니다. 어떻게 그 박포 목사님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되신 거예요? 제가 책을 쓴 일이 있는데 네.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람. 그게 줄여서 밥퍼가 됐어요. 사람을 부를 때 아예 밥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예. 또 진짜로 실제로 밥을 예. 퍼주시잖아요. 예. 어떻게 그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아, 맨 처음 동기는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 아. 바로 유학 가기 직전에 청량리 역광장에서 함경도에서 피난 내려오신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요. 그 할아버지가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그냥 외면한 채 스쳐 지나가지 못하고 그분에게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한 게 제가 청량리에 남아있게 된 동기가 됐어요.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국립 끝에 버너 하나 들고 나와서 코펠에 물을 끓여가지고 청량리 역광장에 그냥 포질러 앉아서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할아버지 한 분에게 라면 끓여준 것이 이렇게 점점 커져서 오늘날 아퍼 나눔 운동 본부도 있고 예, 의료 병원 다일 천사 병원도 예, 있고. 그러면은 처음에 같이 시작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북퍼라고. 왜? 아퍼 옆에 북퍼 아퍼 옆에 북퍼. 사모님이신가? 웬일이야? 아내가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저는 뒷골목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하루. 열흘에 하루 이렇게 집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던 게 초창기 시절이었죠.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남을 많이 도우셨나요? 15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마 결정적으로 제가 이 길을 걷는 데 큰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배달을 했거든요. 자전거로 하는 배달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짜장면 배달, 계란 배달. 그 중에 계란 배달이 제일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수당이 많았어. 이원 부담이 남아. 많잖아요. 한 번 넘어지면 끝나니까. 근데 그 달걀 배달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한 20m 정도를 쫙 이렇게 자전거가 미끄러지면서 계란을 다 깨먹었는데 그때 전 깨진 계란 뭐지? 때문에 내 계란 그러면서 울고 있었는데 한 30분쯤 지났을까? 바로 지금의 제 나이. 중년 신사가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란 흩어진 계란 난자를 다 모아서 묶어주시고 이어서 제 곁에 와서 하신 말씀을 전 영원히 잊지 못해요. 널 보니까 꼭 어릴 때 날 보는 것 같구나. 야, 여기서 계속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감기 들어. 나 이럴수록 힘을 내야지. 그런데 얼마나 눈물이 핑 돌았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최초로 부성애적 사랑을 쏟아주신 분이죠.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바로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하는 나이가 됐어요. 바로 그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중년 신사의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꼭 찾아가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싶고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불과 14년인데 뭐 그저 평생 산 마더데레사 같은 할머니도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아주 참 작은 사랑의 실천이지만 이 땅에 밥 굶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밥 짓고 싶다는 게
밥포의 정신이고 제 마음이기도 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밥을 굶으신 적이 있나요? 물론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출가를 했어요. 출가가 아니고 이제 어머니 볼 땐 가출이죠. 15살 아이가 나갔으니까. 우리가 좋게 말할 땐 독립이고요. 어머니, 저 이제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야 집에 들어옵니다. 출가하여 이제 뜻을 이루고야 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애가 또 가출했어요. 그랬죠. 저 가출 청소년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럼요. 그때 배고픔을 경험했죠. 그래도 그때 인심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찐빵 만두집에 가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너무 배고파서 눈물을 글썽거리니까 만두집 아저씨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시큼하게 해놓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시던 말씀을, 그분도 찾고 싶은 분이네. 네.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제가 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혀를 끌끌끌 차던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저 멀쩡한 사람이 왜 저기서 저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쌍굴 다리 밑에서 저리고, 쭈그리고 앉은 사람에게 밥이나 해주고 있나? 어? 참 불쌍하네. 오히려 그들도 불쌍하지만 봉사하는 저도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사건을 관점에 따라 그렇게 생각도 느낌도 달라지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이 힘겨움, 어려움을 그냥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 뒤에 반드시 큰 기쁨이 따라옵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는 그 산모에게 출산의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 그대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곧 큰 기쁨이 다가올 테니까. 그 업무를 보고 계시는 바로 그 병원입니다. 와, 근데 요즘은 남자도 간호사를 하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현민 간호사라면서요. 이현민 간호사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어떻게 알아요? 이름이 남자잖아요. 내기합시다. 난 여자. 아이, 남자. 때리기로 갑시다. 때리기요? 제가 지금까지 맞아서 꼭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이현민 간호사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여자예요. 자, 저와 함께 가시죠. 자, 51번 병동이면 5층이겠죠. 가시죠. 이제 간호사분들 계시는 거. 네. 혹시 죄송한데 이현민 간호사분. 이현민 간호사. 예. 계세요? 아, 줄 아니. 꼭 이렇게 누구 찾으러 오면 꼭 바깥에 없고 안쪽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이현민 간호사.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길거리 네. 특강에서 나왔어요. 예. 이제 보람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속상했던 일도 많으실 텐데. 네. 저희 병동이 이게 신경외과 병동이다 보니까 네. 완치돼서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후가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 생각같이 회복이 느리거나 재입원하시는 분들 볼 때면은 간호사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는.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식구들이. 네. 알만하죠. 네. 네. 이해해요. 그건 이해하니까 저희가 힘들지만 또 저희가 그래도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혈압제로 오신 거죠? 네. 어디 불편하신 게 없으세요? 예. 어떠세요? 잘 대해주세요? 그럼요. 항시 상냥하고 또 주사도 잘 놓고. 너무 지금 기분이 좋은 게 병원인데도요. 네. 지금 다들 너무나 활기가 넘치고 이게 웃음이라는 게 전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현민 간호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분들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 병실에 계신 병원 전체, 병원 전체 우리나라 전체. 모든 환자분들이 빨리 쾌유하시기를 저희 둘이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빨리 쾌유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경님의 길거리 특강. 오늘은 네. 간호사분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따뜻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예. 그 여기에 계신 환자 여러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인 자리예요. 강의를 펼쳐주실 분은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나눔의 대가시며 따뜻한 마음의 1인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최일도 목사님이십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자원봉사. 파포 목사 최일도 선생님께서 참된 봉사의 길을 소개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귀한 일터에서 오늘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 좀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청량리 쌍굴다리 아래 무이탄 노인, 행여자, 노숙자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시간 많으세요? 그러면요. 나 바빠? 전부 다 바쁘다 그래요.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정말 그 바쁜 중에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가장 귀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쓰시는 분들이
우리 자원봉사자이신데 그런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봉사의 현장에 와서 봉사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봉사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잡치면 못한다.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란 첫째로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무료급식소 현장 14년 동안 참 많은 사람 봤어요. 쌍불다리 밑에 기다리고 있는 350명, 많을 땐 500명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끼로 그 하루를 해결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30분 늦고 1시간 늦는 건 하루 세 끼 찾아먹는 사람들 5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오늘도 역시 약속해놓고 못 오는 분이 있구나. 아 그리고 이제 배식을 막 하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큰일이 생겼나 보죠? 그랬더니 아 별일은 아니고요. 아이 글쎄 차 한잔하고 막 나가려고 했더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잖아요. 아 비가 오는 거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쩌면 그렇게도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지 아 심지어는 몇 주 동안 잠깐 다녀왔다가 가고 나서는 결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이 아직도 저 모양이죠? 너무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때그때 자신들이 그 열매를 보고 싶어해요. 그건 진정한 자원봉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때 진정한 봉사인 것 같아요. 제가 황해도 피난민 2세거든요. 제가 황해도 도민의 금지를 높였다고 황해도 도지사님의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거절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화를 뻥 내더라고요. 아니 혹시 목사님 도지사는 우습게 생각하고 도지사 주지에 뭐 누가 누구에게 상을 준다는 말인가 이런 마음으로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님이 주신 감사표를 기꺼이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게 있습니다. 더 높은데 더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상은 받지 말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인정받으면 됐다.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참 자원봉사자란 모름지기 칭찬할 때 인정할 때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능력이 마음속에 있을 때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봉사해야 할 대상을 내 임의대로 골라내지 않을 때 있는 것 같아요. 무이탕 노인,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그분들 발가락 사이에 때까지 닦아주던 분이었는데 도저히 봉사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대요. 봉사는커녕 가까이 가기도 싫은 사람이 있대요. 아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난 그 인간들 꼴보기가 싫어요. 시자 들어가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울음을 좀 끄치고 나면 내가 한마디 좀 하고 갈까 싶은데 도저히 끝일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드렸지요. 지금까지 저희 공동체 와서 하신 봉사 이거 봉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장 가까이 가기 싫은 시집 식구부터 섬기기 시작할 때 그들을 위해 봉사를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봉사가 시작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만 변화시키면 당신 느낌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변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변하면 그 사람의 습관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 변할 때 비로소 성품이 변했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정말 아름다운 성품은 그 생각부터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생각만 바꾸면 지금 TV를 시청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란 항상 이 다섯 가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봉사입니다. 감사합니다.